따라합시다. 당신을 위한 기적을 디자인하라. 네, 필루증 여자를 전 좋아합니다. 오늘 아주 슬픔에 쌓여있는 한 여인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좀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12년 동안이나 쓸 돈이 있었으니까. 그죠? 가난하면 그렇게 못하지. 거기에다가 12년 동안 의원을 찾아다녔으니까 상당한 부자였던 것 같아.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여러분, 병이 들었는데 돈이 뭐가 필요 있겠어? 그래서 자기 병을 고쳐보겠다고 험한 곳을 다 돌아다녔겠지. 결국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저렇게. 이 여인이 그런 12년 동안의 병을 얻어서 돌아다니면서 얻게 된 것은 상처 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가 하면 불신이라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더구더나 혈루증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떠나야 돼. 그래서 무리 속에서 떠나서 이렇게 나병 환자들처럼 떠나서 살아야 됩니다. 무리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저주받은 병이니까, 부정한 병이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공동체와의 단절도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사람들을 12년 동안 수도 없이 만났지 않겠어요? 제일 큰 상처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여자를 만나보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공감이 가니까.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해봤어요. 그 30년을 하면서 얻게 됐던 기쁨도 너무 많지만 얻게 된 슬픔이 있어요. 믿을 놈이 없다는 거지. 저는 아주 귀가 얇아가지고 남의 말도 너무 잘 들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요, 다 믿어줘요. 다 웬만한 것. 뭐 지금도 여전히 잘 믿어줍니다. 지금은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금의 경지에 오기까지의 중간 과정에서의 너무 그 긴 터널 속에서의 아픔이 나 믿을 수 없게 되는 거. 나 쟤를 믿어야 되는데 쟤가 안 믿어줘. 나 쟤를 믿어야 되는데 쟤가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목회자가 가지게 되는 병 중에 큰 병인 것 같아요. 너무 큰 슬픔이더라고. 제가 그거하고 싸우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믿기 위해서. 환히 보여도 믿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는 너무 잘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안 믿어지는 거지. 이 여자가 그랬을 것 같아. 12년 동안이나. 돈을 다 흡의하고 남은 건 오히려 사기당한 느낌에 병만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에게 정말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가면 누구든지 병이 고침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예수님 이렇게 하면 설레. 연애하는 기분이야. 제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 큰 여의도 교회를 다니다가 동네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이 멀리서 주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럴 때만 오셔요. 그리고 신방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가끔 오셔. 그리고 문을 꼭 잠가놓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없어. 언제 우리가 갈 수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종탑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분은 그날 두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 날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장사하고 있으니까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그 교회의 십자가. 다른 교회의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십자가. 근데 보니까 십자가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막 가슴이 설레. 이야, 오늘 밤에 내가 또 교회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십자가 불이 켜지면 열일 제쳐두고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는 이미 이분들은 다 한 분은 퇴근하셨고 한 분은 강단 옆에 옛날에 쪽방이 이렇게 있어요.
그분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셔. 근데 저는 뭐 그분이 자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교회 문이 열렸다는 것 자체에 저는 기쁜 사람이니까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울고 하는데 너무 좋으신 우리 주님은요, 제가 말을 다 안 했는데 다 알아. 저를 다 알아. 오늘 제 마음을 다 알아. 그냥 강단에 저 뒤에서부터 막 지쳐가지고 와서 강대상이 여기 앞에 있으니까 그게 항상 고자리네 자리. 그게 앉아서 다 팔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이러면 그 다음 말은 필요가 없어. 달고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져. 왜 떨어지는가 하면 이미 주님이 내 마음 다 안대. 그게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야. 수고했다. 내가 오늘 얼마나 참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오늘 견뎌냈는지 내가 다 봤다. 막 그게 내면에서도 올라오니까 뭘 주세요 어쩌세요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은,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 이 세상에는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알아주는 거예요. 다른 말 하나도 필요 없어. 그냥 우는 거지. 그냥 내 마음 알아주니까 그냥 이래서 막 흐느껴서 울면 계속 말씀해줘. 이랬지 그만. 이것만 하다가 새벽이야. 어차피 제가 뭐 밤에 1시에 이렇게 가니까 이거 하다가 새벽이야 새벽. 그럼 또 이제 저는 또 가야 돼. 새벽에 또 문 열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참 그 아픔. 야,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 주님은 전 너무 좋은데 그런 시련의 과정을 그렇게 저를 통과하게 하더라고요. 이 여자도 왜 그러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뭐 물론 뒤에 답이 있지만 과정을 통과하잖아요. 어느 날 잡았어. 아싸, 주님에게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여자가 뭘 하느냐, 기획을 하기 시작해. 기획. 어떤 기획을 하느냐, 주님을 만날 기획을 하는 거야. 자기 인생을 위하여서 기적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예수 믿지 마세요. 주님은 인격체야. 우리가 주님만 불러도 다 알아. 무늬만 붙잡고 다니지 마세요. 머리로만 믿지 마세요. 인격체라니까요. 인격. 아버지 보이지 않아. 근데 우리가 아버지 할 때 한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앞에 계셔. 할렐루야. 그런 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집에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내가 12년 동안 내가 하고 다 돌아다녔는데 내 답이 없다. 그럼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일어날 힘도 없지만 누구도 날 이젠 도와줄 수 없다. 난 이제 돈도 없다. 그렇다면 내 스스로 일어나야 되겠다. 첫째, 2020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바뀝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웠던 시절은 오늘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슬픔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광야 속에서 메마른 땅, 메마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내가 흐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풀과 부들이 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내 백성이 고생하는 것은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인 것을 너무 잘 알아. 건드리면 바스러지고 깨지고 이렇게 부서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는 스스로 일어나겠다고 디자인했어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대장부로 일어날 첫, 대장부로 일어날 첫. 아무도 여러분 안 도와줍니다. 지질이 궁상을 떨어도 아무도 안 도와줘. 스스로 일어나셔야 돼. 제가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난 힘들어 이랬다면 누가 날 도와주겠어요? 전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내 울고 난리를 쳤지만 항상 대중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내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나 힘들어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나 지금 힘들어. 그런데 그냥 잘 되고 있다고 말했어. 왜?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너 나 안 도와줘. 나 그거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그냥 네한테 내가 그런 얘기 시간 낭비하게 할 이야기가 아니야. 네하고 나하고 그 얘기가 수준이 레벨이 안 맞아. 말할 수 없어. 내 사연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골 아파. 내하고는 이게 안 돼. 말 안 해. 잘 되고 있어. 이것만 하고 다녀.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가서는 두 손 들고 막 울고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그 어려움을 지나갈 때 자기가 스스로 힘써서 대장부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린 계속 절망의 늪지대에서 인생 끝날 겁니다. 오늘 이 여자는 돈도 잃고 모든 걸 잃었지만 결심했어요. 이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놀라운 건 시작이 절반이래잖아요. 내가 그렇게 시작하면 이미 기적은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을 위해서 디자인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좀 베어 갖고 와야 되겠다. 내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좀 잡아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혼자 기획을 한 거예요.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무리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쳐져 있어야 돼. 근데 이 여자는 세 번째 결심했습니다. 뒤에 쳐져 있던 인생, 이제 날마다 뒤쳐진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터치고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말렉 족속은 뒤쳐진 자를 잡아먹습니다. 날마다 꼬다는 보리자루 마냥 궁하고 뒤에 구석에 처박혀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너 불쌍하구나.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돈 많은 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궁상스럽다고 사람들이 싫어해. 두 번째는 다음에 모임할 때는 걔는 끼지 마. 재수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걔는 잘라버려. 그러면 거절의 단절감에 아픔은 가속돼서 더 가중돼서 더 힘이 들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둠의 영도 누구를 잡아먹느냐? 뒤처진 자, 상처 속에 갇혀있는 자, 꿍하고 있는 자, 이런 자를 마귀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런 자를 탁 잡아서 마귀 종로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느냐? 물론 깨진 그릇도 쓰시긴 하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아. 그렇게 뒤처진 자도 버리지는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쓰시는 자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디자인하십시오. 세 번째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뒤처져 있지 않겠다. 2022년 여러분은 첫 번째 일어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세 번째 나는 뒤처져 있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면, 성경에 보면 지나가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이 몇 개 없어요. 삭개오가 멈추고 오늘 이 여자가 멈추는데 여러분 이 여자는 주님의 걸음을 멈춘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역사를 자신의 인생 속에 끌어당겨버렸어.
그리고 나는 병고침만 받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 여자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오늘 네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총까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거라. 그리고 네 스스로 너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디자인해라. 더 이상 뒤처져 있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디자인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터치고 나가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보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반전을 주기를 원해요. 인생은 반드시 역전되는 걸 믿으십시오.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역전됩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믿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은 역전됩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구구하게 살았던 거, 아주 질이 멸렬하게 그렇게 궁상을 떨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오늘로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슬픔도 끝났습니다. 궁상스러운 삶의 자리도 끝났습니다.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우린 뒤에서부터 앞으로 터치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우린 뒤처진 인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두 번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 옷자락을 꼭 잡아야 됩니다. 구약의 옷 수술은 제사장 옷에 수술을 달잖아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자기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 기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혈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 저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니 나는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 좋다. 하여튼 이것만이라도, 옷자락만이라도 살짝 잡아만 보자.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 여자, 그 혈루증 여인, 그 스스로가 그렇게 기획을 했어. 생각을 했어. 계획을 했어. 디자인했어.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 역전을 디자인하십시오. 계획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반전이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룻기서 말씀해 보면은 모든 것을 파산한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쾌락의 쾌락. 그런데 그 쾌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여자의 인생이, 나오미가 여러분 슬픔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를 이제는 더 이상 기쁨으로 부르지 마라. 마라로 불러라. 마라. 나 슬픔이다. 슬픔. 왜? 내가 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내가 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 난 괴로운 인생이다. 여러분, 내세울 게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는가 하면, 정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모압 족속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 인생을 완전히 반전을 줘버려요.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품에 안고 오벳이라고 그럽니다. 회복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야. 자기 아들이 아니야. 자기 친족 보았어야. 근데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너는 나의 회복이야. 오벳이야. 너는 나의 오벳이야. 할렐루야.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힘쓰지 않아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면 그날로부터 되는 역사가 있어요.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럼을 돌이키십시오. 오늘부터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겠다는 것은 인격적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달라 체험의 종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주님을 절절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주님을 만난 체험이 많습니다. 제가 그 많은 주님을 만난 사랑의 체험이 주님과 나와의 그 깊은 친밀함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전 누가 뭐라 그래도 거절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몸에 해로울지라도 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순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왜? 내가 주님 옷자락을 잡아본 사람이야. 내가 정말 정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잡았더니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건져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기적을 디자인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시간을 한번 디자인해 보십시오. 지금 뭐 예수님이 다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인 걸 아십시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옷자락 잡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 매 순간순간 돌파를 원합니까? 예배 드리세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로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아침에도 예배로 나아가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냥 그렇게 예배로 가는 거예요. 예배. 안전하서나 주님만 생각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가장 빠른 길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적이 여러분 알려지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여자, 이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봐라. 누군가가 내 옷에다 손을 댔는데 내가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빨리 좀 찾아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내라 주님의 옷에다 손을 댔어.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도 되고 너도 되고 너도 되고 다 되는데 아니 왜 주님 특별하게 그러시오? 주님 말해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너도 되고 너도 되고 너도 돼도 그 사람들은 믿음 없이 그냥 그냥 됐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아무런 역사가 나가지 않은 거예요. 의미를 두고 붙잡은 그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저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고 이러지 마시고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성전에 지금 수요일 날까지 어마어마한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보다 지금은 기름 부음이 더 많이 쌓였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언기도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기름 부음 안에 잠기면요 이미 거기서 역사가 다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빠져보겠다 하고 여러분 결심해 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주님의 옷자락 잡아보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걸음을 딱 멈추고 그 여자를 찾습니다. 드디어 무명한 이 여인이 아주 탁월하고 유능한 여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순간이 됐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 여자는 무명한 여자였어. 사람들 속에 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숨어 있어야 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한마디가 노바디 그냥 그저 평범한 여자 숨어 있어서 살아야 되는 이 여자를 모든 인류 앞에 드러내면서 썸바디가 되도록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린 다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명한 제가 이 광주 안디옥 교회 이 큰 교회당까지 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막 왔다 갔다 무대를 장악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됐어요.
제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깊은 터널 속에 들어가서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저가 예수님의 옷자락 잡은 사건 때문에 유명한 여자가 됐어요. 탁월한 여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저의 인생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주님을 만난 자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저 평범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탁월하게 올려주셔요. 주님을 만난 자를 탁월하게 올려주셔요. 2022년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 기적을 디자인하십시오. 이 여자는 난 아프니까 집에 있을 거야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 주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기다렸다가 어쨌든 나는 그 주님을 만나보겠다. 부정한 여자가 무리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돌맞아 죽습니다. 이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겠다고 한 것은 뭔가 하면 일사가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본 적 있습니까? 2022년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생명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도 나에게 배달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아직 주님의 옷자락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보세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정말 주님 이름만 불러도 달구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져야 돼.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디자인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겠다고 디자인하는. 난 어떤 방법을 다했어도 2022년 초기에 주님을 만나보겠다.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만난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 천천히 후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겁니다. 주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다 나오세요. 소녀 언니 아내 사랑해 신주 살아계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다음에 기도한 다음 우리가 예물을 드릴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십시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인격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밤 주님의 옷자락 잡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사각으로 부러지져 보십시오. 혈루증 여자의 인생이 반전됐던 것처럼, 오늘 로바디가 썸바디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유능하고 탁월한 인생으로 오늘 밤부터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 뒤에 가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분들을 붙잡고 강력하게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위한 기적을 디자인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오늘 만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만나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소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옷사람이 가라게 하소서. 이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소서. 이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소서. 아버지, 이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소서. 이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소서. 아버지, 이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소서. 나 예수님을 예수만 하소서. 이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로 걸어가 셀라.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슬로우스케.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날 레스모라.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슬로우. 할렐루야, 아버지,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아버지여, 선어디와 가라바라바바.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갈지어다. 아버지, 이 불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이 불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오 예수,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가라바,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하소서. 걸러봐. 하나님,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예수님을 걸러봐.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래, 진짜 기도하세요. 오살라바 바바바바바바바.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살라바 바바바.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하소서.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아버지,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오라비야, 오바라비야. 이 모든 침이 벗어질지어다. 오야스 기어노드와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될까?